자, 양팀 선수 볼아웃이세요. 볼아웃.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0 KXO 리그 3라운드 2차 KXO 3x3 비발디 파크 투어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포인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의 경기 정말 빅매치 중에 빅매치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 내리는 인재 박민수, 방덕원, 김민석, 하도연, 그리고 포위는 이현승, 주기란,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습니다. 자, 예선전에서는 하늘 내리는 인재가 네. 21-15 승리를 거뒀었고요. 자, 두 팀이 또 결승전에 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자, 포인으로서는 하늘 내린 인재에게 예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파울 관리가 안 되면서 네. 상대에게 자유투를 많이 허용하는 상황이 결국은 패배로 이어졌는데요. 자, 하지만 또 그 결승전 또 상대를 또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로서는 어제 열렸던 포인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다. 아, 이렇게 말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양 팀의 이제 주축 선수 이현승, 이승준, 임원준, 주기난 네 명의 선수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자, 포인의 선수들이 모두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현승 선수라든지 이승준 선수 네. 자, 두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포윈. 또 반면에 방덕원과 하도연의 더블 포스트를 축으로 박민수, 김민섭의 외곽 아주 볼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승준 선수가 네. 하늘 내린 인재의 연승을 저지하고 싶다라는 또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또 결승전에 또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예선전에 이승준 선수가 이제 하늘 내린 인재의 연승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만나면서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 내린 인재는 연승을 이어가면서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죠. 그렇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패가 없는 하늘 내린 인재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최대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늘 내린 인재와 포인, 포인과 하늘 내린 인재의 경기 결승전이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경기는 끝이 났고요. 네.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이 체육관에 많은 관중들이 코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인으로서는 오늘 이번 결승전에서 이 방덕원 선수의 높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혹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점을 많이 둬야겠죠. 자, 포인에는 또 이승준 선수라는 네. 자, 국가대표 센터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피지컬적인 면에서 방덕원 선수가 위에 있지만 또 스피드는 이승준 선수가 좋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선전에서도 보여줬듯이 또 뭐 슬램덩크도 장렬하는 아직 이승준 선수 살아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 결승전에 나타난다면은 또 포윈도 또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KXO 리그 파이널 먼저 선공은 포윈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승준 짧게 주지 않고 자, 레그스루. 아, 지금은 타이밍을 한 차례 뺏어내면서 파울을 유도해봤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방덕원 선수도 이제 이승준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 속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섭, 하도연, 그리고 그 전에 크레블린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김민섭이 골 밑으로 빠지는 방덕원을 봤는데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자,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포인의 공격. 이현승. 이현승 올라가면서 자, 이번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현승이 포문을 열어줬어요. 네. 이현승 선수도 이번 대회 컨디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네. 뭐 상대 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시도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덕원 선수와 박민수 선수가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스피디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아, 지금 김민섭 선수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반칙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민섭 외곽 슛 들어갑니다. 김민섭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2점 슛으로서 하늘 내린 인재도 득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김소리아님께서 자, 포인 화이팅 렛츠고. 그리고 이제 이승준 선수의 등번호 14번을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은행이 경기가 없나 본데요. 또 김소리아 선수도 네. 우리 은행에서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서 그렇죠.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네. 자, 두 커플 아주 뭐 영국의 핫한 그런 커플입니다. 박민수, 방덕원, 방덕원이 해결했습니다. 저 부분이 가장 확실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지없이 성공을 시켜줍니다. 점수는 3-3 동점. 아, 좋은 패스인데요. 이승준. 아, 예지세라 이연승과 이승준도 홈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또 한번 방덕원. 자, 이승준 비었어요. 자, 외곽 아, 들어가지 길었네요.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민수. 아하, 지금 반칙이죠. 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에 선수들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보실까요? 아, 노루 패스인데요. 노루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이승준 선수도 잘 잡아줬고요. 네. 자, 방덕원을 이용하는데요. 방덕원의 포스트업. 자, 반칙 부러지지 않았고요. 네. 자, 역시나 경기가 굉장히 거칠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덕원, 이승준, 하도연, 또 주기란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임원준, 박민수. 자, 매치업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흔들면서 아, 박민수 블락샷. 올라갔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두 번째는 임원준이 이겨내네요. 네. 자, 엔드원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경기 초반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결혼을 앞둔 민섭. 그렇죠, 김민섭 선수가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12월 달에 결혼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자, 임원준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임원준 제치 있었어요. 좋은데요.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자, 스트랜 성공을 했지만 네. 조금 아쉬운 장면이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넘어갔었죠. 자, 하늘날 이제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2연승!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1점 슛이었습니다. 자, 2연승 또 던지는데 2점 슛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센스 있는 패스 이후에 이승준 포스트업 돌면서 블락샷! 이승준만 넣어줍니다. 이승준 자, 방덕원을 앞에 두고 그걸 이겨내네요. 네. 자, 지금은 방덕원 선수의 반칙인가요? 자, 어깨 싸움을 하는데 조금 지나쳤다라는 자, 지금 이승준 선수의 레이업 장면이죠. 아, 높이 상당하죠? 네. 이승준 선수의 눈빛에서 반드시 인재를 꺾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좀 무섭기도 하네요. 자, 바운 패스 돌면서 주기란 안 들어갔고요. 자, 현재 하늘 내린 인재는 포인에게 석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현재 팀 파울 개수는 각각 3개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도연이 또 2연승을 데리고 매치업을 했는데요. 하도연! 그렇죠. 득점 성공. 예선 경기에서 너무 많은 반칙으로 고전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줄 거는 주고 아, 이승준 놓쳤어요. 외곽
2연승. 아 좋아요. 2연승. 아, 2연승 선수도 지난 대회하고 또 지금하고 차이가 많네요. 그렇죠. 자 방덕원 쉽게 득점을 올립니다. 아 지금 몸싸움 보세요. 볼 하나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 하도현이 가져왔습니다. 김민섭 안쪽 투입. 방덕원. 아 이만. 아 이만준 정말 지금 타이밍 좋았는데. 네. 아 반칙 불려지고 말았습니다. 자, 매 장면 장면마다 아 지금 오른손은 볼을 터치를 했는데요. 네. 왼손이 방덕원 선수를 밀고 말았네요. 심판의 판정이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6-8 두 점 차. 하도현. 아 힘으로 이겨냅니다. 네. 자 이제는 한 점 차까지 쫓아온 하늘 내린 인재. 자 지금 킥볼이 전원이 되면서요. 다시 리셋으로. 포윈이 공격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섭 선수가 지금 2연승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자 2연승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하도현. 자 김민섭. 어. 지금은 좀 위험했습니다. 네. 하도현 선수 그 무릎 쪽에 지금 저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심판진들이 지금 본부석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 잠시 중단이 됐어요. 자 포위는 현재 팀파울 개수가 5개. 자 저 예선 경기에서도 사실 저 파울 트러블이 포위의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저 파울 관리가 필요하죠. 자, 또 심판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인재 선수들의 공격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지금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샷클락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샷클락은 이제 12초로 돼 있고요. 양팀 모두 부상 없이 화이팅. 아주 좋은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상 없이 이번 대회가 또 무사히 마무리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패턴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여의치 않았고요. 이제는 상황에 맞는 그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섭 아, 들어갑니다. 좋아요. 김민섭. 네, 유튜브에서 정한신 감독님 디테일한 해설 리스펙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동점이 됐고요. 이승준. 아 좁아요. 자 박민수 선수가 2연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있네요. 아 이승준 선수가 지금 다른 플레이는 다 원활히 돌아가는데. 네. 자 중거리 슛 외곽 슛이 지금 좀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박민수가 4강 전과는 또 다른. 자 이번 슛은 어떨까요? 안 들어가네요. 아. 자 공을 가져왔습니다. 2연승. 자 포윈 2연승인데요. 안 들어갑니다. 아, 리바드 하도현. 이번에 성공할까요? 아 박민수가 지금 하지만 하도현이 커버해줍니다. 네. 자 이번 결승전에서는 박민수의 외곽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 아, 하지만 자신 있게 지금 공격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점수는 9-9. 자 주균환 안 들어가네요. 이내 나오시 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현승하고 이승준 외에 주균환하고 임원준이 좀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방도원의 포스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포인의 득점 누수가 상당히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준. 다 이승준 이번에 또 지나갔고요. 박민수 안쪽 투입. 방덕원 아, 볼을 놓쳤어요. 이승준의 그 디펜스입니다. 이연승. 오. 오. 아 지금은 이연승 선수도 알아요. 네. 순간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놀래긴 했지만요. 서로 웃으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 뭐 기량도 좋지만 이제 상당히 거칠 파울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도 굉장히 매너 있는 경기. 아 정말 아직까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한 점 차. 아! 아직 이렇게 한 점 차를
바꿔버리네요. 호윈. 야, 이 연승 무섭습니다 오늘. 야, 아, 김민섭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요. 네. 이 연승이면 나도 늦겠다라는 거죠. 아, 지금 선수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자, 역시 외곽이 나오면 곧바로 상대 팀에서도 나옵니다. 아, 그 쾌감이 두 배 아닙니까? 네. 아, 경기 정말 재밌네요. 점수는 12대 11. 이승준 미끄러졌어요. 돌면서 손끝에 살짝 걸렸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이번준이 득점에 가세를 해주네요. 박민수, 김민섭, 그리고 박민수. 아, 박민수가 지금 슈팅이 좀 불안해요. 네. 아, 이 연승 지금은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업이 된 것 같고요. 아, 이건 이전의 득점 장면이고요. 네. 바로 맞받아치는 김민섭. 아, 임원준 어려운 페이드어웨이 슛. 김민섭 안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의 바란스가 아니고 좀 서두르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졌네요. 네. 자, 그리고 포인 임원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원준 선수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자, 주균환님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네. 자, 선수들 결승인데도 매너 엄청납니다. 아, 주균환도 네. 점에 가세를 해주네요. 이렇게 되면 포인이 힘을 얻죠. 박민수, 박민수 얹어놓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박민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13대 13 동점. 남은 경기 시간은 3분. 주기난 밖으로 빼줬고, 그리고 이번준 들어갑니다. 이번준. 아, 이거 이 득점은 정말 컸습니다. 네. 박민수 안 들어갔습니다. 아, 박민수가 좀처럼 터지질 않는데요. 이번에 김민섭 인앤아웃. 아, 지금 이번준 막고자 하는 의지는 좋았지만요. 네. 지금의 반칙은 또 자유투가 좀 김민섭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섭이 얻어낸 자유투는 투샷입니다. 자, 김민섭 선수가 비교적 자유투가 정확한 선수이고, 지금 코트 밖에서 지금 박민수 선수가 교체돼서 네. 거의 뭐 누워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네요. 그만큼 코트 안에서 정말 많이 뛰었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유투를 준비하는 김민섭. 아, 양팀 정말 진짜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유투는 투샷 1구 성공. 대체로 결승전 치고 네. 몇 경기가 없는데요.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2구째 시간도 정말 빨리 가요. 자, 리바드 성. 지금 뭐 코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남은 시간 이제 2분 47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한 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포인. 자, 포인은 여기서 스코어를 좀 더 벌리고 싶을 것이고요. 이번 주 또 던지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드 김민섭. 외곽 김민섭. 김민섭. 아, 이승준. 네, 이승준 선수 역시 높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 임원준 언제 들어왔나요? 네. 패스 내줘야죠. 지금 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임원준 올라갈 듯 말 듯 안으로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아, 임원준. 14대 16, 두 점 차. 자, 방동원을 앞에 두고. 하도연. 자, 방동원의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얹어줍니다. 저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5대 16, 한 점 차. 아, 패스 셌어요. 오우, 네. 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체력자로 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연습 그동안 예. 잘해왔었는데, 아, 지금의 패스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준 선수가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승준 선수가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하늘 내린 인재 연승가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늘 내린 인재가 계속 그 부분을 수성해 나갈 것인지.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2분 6초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현재 포윈이 팀파울 개수가 6개입니다. 자, 저 부분이 결국은 예선에서 본인들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파울 관리를 끝까지 잘 하면서 자, 하늘 내린 인재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앞서고 있는 팀은 포윈입니다. 자, 현승이 눈빛 좋네요. 댓글 올라왔죠. 아, 이현수 선수 또
마스크도 참 잘생겼어요. 자, 방동원이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 이승준 선수 득점을 허용했지만 좀 잘했다고 보는 게 지금 파울을 했으면 자유투 아니겠어요? 네. 아, 주균환 선수 리바운드 좋습니다. 자, 이승준도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낄 그런 시점이에요. 2연승인데요. 2연승 리벤 맞고 나온 공 살려냈어요. 주균환 들어갑니다. 야, 주균환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는 포인. 자, 지금은 뭔가 아, 주균환의 반칙이네요. 네. 아, 주균환 선수 지금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보시죠. 2연승에 볼을 살린 상황에서 주균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네. 자, 우선은 네, 이제 포인이 팀 파울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자, 자유투를 투샷을 내줬습니다. 자, 예선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텐데요. 네. 더군다나 또 지금 자유투가 정확한 김민섭이란 말이죠. 1구 성공,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자, 워낙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3년대는 인재팀. 아, 역시 깨끗하게 성공해주네요. 자, 포인 활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데리고 올라왔고요. 하지만 네. 한 점차 시간도 1분 32초나 남아있고요. 자, 포인은 이번 공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1분 30초 남은 상황에서 포인의 공격 임원준, 앞에는 방덕원. 자,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하! 네. 아, 결국은 여기서 턴오버가 발생이 되면서 하늘에 있는 인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 교체를 이뤘고요. 자, 매 순간순간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도연. 하도연 오픈 짧아요. 자, 어렵게 살려낸 위험했습니다. 아, 어렵게 주균환이 살려냈어요. 찬스예요. 던졌어요. 찬스! 들어갑니다. 이연승. 자, 다시 한번 역전. 18대 19, 한 점차. 반칙인가요? 헬드볼인가요? 아, 지금 홀드 반칙이에요. 2연승의 홀드 반칙입니다. 네. 와, 지금 여기서 2연승에 넣어줬고요. 자칫 잘못하면 헬드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수비자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심판의 판정은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한번 자유투를 준비하는 김민섭. 자, 김민섭의 자유투 두 개. 아, 지금 아슬아슬했죠. 네. 1구 성공. 아, 역시 김민섭 깨끗하게 성공을 해주고 있고요. 2구까지 성공하게 되면 20대 19 아니겠습니까? 네. 자, 포인으로서는 2점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아니면 1득점을 해서 수비를 한 번 더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자, 2구째 들어갔어요. 2구로 들어갔습니다. 아, 김민섭이 자유투로만 지금 6점. 자, 지금 포인도 외곽슛 하나 나오면 경기 끝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공 하나하나에 우승팀이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자, 모두가 숨죽여서 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시도하는데요. 2연승 반패스 이승준. 그리고 2연승. 2연승. 자, 일단 1득점 했고요. 일단은 네, 한 점을 더 했습니다. 자, 파울은 금물입니다. 네. 자, 김민서가 조금 넘어졌는데 파울 선언. 지금은 방덕원의 파울인가요? 이현승의 파울인가요? 자, 지금은 포인의 반칙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덕원 선수가 팔이 지금 이현승과 엉켰는데 자, 심판의 관점에서는 이현승의 반칙으로 본 거거든요. 자, 포인의 선수들은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네. 지금 테크니컬 반칙이 불려지면서 자, 김민섭의 자유투가 하나 주어졌었고요. 자, 이제는 방덕원의 자유투 두 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팀 파울이 10개째 되면서 네. 공격권까지 지금 인재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 절대적으로 지금 하늘 내린 인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박덕원
자, 이렇게 되면서 하늘 내린 인재의 우승이 결정이 났고요. 아쉽게 포위는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하늘 내린 인재와 포위의 결승전, 결승전다운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 지금은 뭐 누가 득점으로는 하늘 내린 인재가 이겼지만요. 네. 지금 뭐 포위인 정말 뭐 우승 못지않게 정말 멋진 경기 끝까지 좋은 매너로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포윈이 이제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결승전에서 보여준 이 경기력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팀워크가 다져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또 결승전에서도 아쉽게 2위에 머물렀지만 저 포윈 선수들에게 정말 큰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 내린 인재, 아, 정말 강팀답게 역시나 연승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어요. 뭐 전승으로 또 우승을 했고요. 네. 본인들의 연승 가도를 또 플러스 1 올려놓는 하늘 내린 인재 최강 팀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그런 홍천 3차 대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또 이제 뭐 포윈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승준 선수 이 나이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활동량, 그렇습니다. 능력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네요. 자, 비록 본인의 말에는 책임을 못 졌지만요. 네.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 후배들과 함께 최고의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아, 지금 뭐 포윈 내 선수 지금 중계석에 지금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네. 아, 정말 마음이 좀 짠하네요. 자, 그만큼 선수들 멋진 경기력을 이번 대회에서 모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2020 KXO 리그 3라운드 2차 KXO 3대3 비벨디 파크 투어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자, 어제부터 저와 함께 많은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정원신 해설위원 어떠셨나요? 제가 해설을 하면서 목이 잘 쉬질 않는데요. 네. 이번 대회 정말 소리를 안 지를 수 없는 경기를 너무 많이 중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음성으로 해설을 드린 부분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선수들 수준 정말 높아졌고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3x3 KXO 리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KXO 3x3 모든 대회들 끝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움 말씀의 정한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